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 최근에 한미훈련 의식해 이런 훈련까지 지시했다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내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연합군 사훈련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최근 병원 등 보건부문이 참가하는 전시동원 훈련을 벌였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의료부문 소식통은 8월 31일 지난주 도당 민방위부의 지시에 따라 도내 각시 군병원들의 비상소집으로 시작된 전시동원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보건부문 전시동원 훈련은 지난 2019년에 진행된 후 이번 3년 만에 다시 진행되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5일간 진행된 훈련에는 도병원, 시병원 그리고 각 구역병원들이 모두 참가했다며 첫날인 25일 새벽 비상소집령을 받은 각 병원들이 전쟁 때 사용할 의료기구와 장비, 비상약품, 천막, 담가 등을 자동차에 싣고 수성천 주변 공지에 집결해 전시동원 준비 상태에 대한 검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둘째 날에는 각 병원별로 천막을 치고 의료기구 등을 설치해 야전병원을 차리는 훈련을 진행했다며 비상상황 시 야전병원 천막은 3분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천막을 쳤다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훈련만 10번 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계속해서 셋째 날과 넷째 날에는 방독면을 쓴 채 들것 환자를 후송하는 훈련, 일반 부상 환자와 핵무기 혹은 생화학무기 피해 환자를 구분해 응급처치를 하는 훈련, 화학물질 소독 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되었다며 마지막 날에는 민방위부 간부들이 다양한 정황을 하더라고 그에 대처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훈련 판정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보건부문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보니 야전병원으로 이용할 천막을 쳤다 해체하는 훈련과 방독면을 쓴 채 환자를 담가에 싣고 후송하는 훈련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훈련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이면 여성 간호사들이 녹조가 돼 저녁밥도 안 먹고 잠자리에 들어눕기가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캐나다가 한미일 3국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 훈련에 연이어 참가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 등의 동반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30일 최근 연이은 캐나다 군의 한미일을 포함한 다국적 군사훈련 참가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의 질의에 캐나다는 북한의 대량살 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캐나다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외교적이고 협상된 해결책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캐나다군이 참가한 다국적 군사훈련은 참가국들 간의 전술과 기술적 조정력을 개선하고 동맹과 동반자국들 간의 관계와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특히 이러한 다국적 해상군사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안정성 및 평화를 향상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군은 지난 6월부터 한국,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다국적 해상군사훈련 님팩과 퍼시픽 뱅가드, 연합공중 및 미사일 방어 훈련 퍼시픽 드래곤의 차례로 참여했습니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9월 8일까지 호주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다국적 공군 훈련 피치블랙의 캐나다군 공중전 관리자, 항공우주 관제사를 포함한 캐나다 왕립공군 대원들이 참관해 동맹 및 동반자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의 제재 회피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다국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자산을 배치하고 있다며 네온 작전을 언급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선박대 선박 연료 환적 등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해상에서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앞서 캐나다군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캐나다 공군 소속 CP-140 오로라 해상 조개기를 투입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24건 포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을 위한 예고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에서 31일 로켓 엔진 시험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에서 20일 촬영한 사진에서는 발사대 인근에서 땅을 고르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데이브 슈멀러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의 초목의 소멸은 엔진 시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켓 시험 때 분출되는 화염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구덩이 주변 초목들이 연료에서 나온 화학물질에 노출돼 고사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또는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을 앞두고 수정하기 위해 시험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종류의 엔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이일 자유아시아 방송의 로켓 엔진 시험은 북한이 미래에 시험할 미사일을 위한 것으로 핵실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4일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보고서를 인용. 미국은 올해 합동군사 연습을 지난 시기 범위와 규모를 훨씬 초월한 실제적인 전쟁 연습으로 강행하면서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를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은 또 미국은 미국 남조선 동맹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공갈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실현으로 확대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훈련 도발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의 주민들은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 지금 중요한 게 뭔지, 뭔가 먼저인지 알아야 한 것 같다. 계속해서 김정은의 쓸데없는 훈련으로 인해 주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